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. 부산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주 야간 불시에 시내 식당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 발생 우려 지역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.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.9% 줄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55.6%와 14.8%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